자, 구미준 사단원이 시험 범위 들어간다 했습니다. 지금 너무 촉박한 시간에 선생님한테 알려줘가지고, 지금 전체 내용을 다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들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자, 지금 이 동영상 보기 전에 혹시 클래스 카드에 있는 사과 단어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중1, 구미중, 도송중 클래스에 있는 거 반드시 먼저 학습하고 나서요. 사과 단어 클래스 카드에 먼저 학습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사고 나는 클래스 카드 익히 학습하고 테스트 100점 맞고 난 다음에 이 동영상을 계속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부분들 선생님이 프린트해 준것 중에서 먼저 교과서 그래머라고 돼 있는 부분 132쪽 여기 문법하고 본문 하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 이미 배운 겁니다. 과거 시제 시제라는 부분은 동사 부분이 문장이 무슨 시제인지 알수 있게 하고요. 동사 부분에 그동안 선생님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라면서 동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인데요. 이거 만드는 방법이 총세 가지.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다시 이제 일반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가 있고 양념시 이제는 조동사라 하면 되겠죠.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is나 또는 am의 과거형 wa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were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do나 또는 does가 들어 있으면 요건 둘다 현재 시제인데 그게 아니고 동사 속에 did가 들어가서 형태가 바뀐 경우에 과거 시제라고 하고 그다음 did가 들어가는 경우에 두 가지 규칙 변화와 그다음에 불규칙 변화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예를 들어서 뭐방 머무르다 stay 같은 경우에 stay의 과거형 stay stayed stayed 이런 규칙 변화였고요. 그다음에 go 같은 경우에 go went gone. go, went, gone. 이렇게 되는 게 불규칙 변화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can의 과거형은 could. 그 다음에 뭐, will의 과거형은 would.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왕은 혼인할 나이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왕은 혼인할 나이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있었다 하고 싶으면 the king 현재 있으면 is 할 텐데 과거니까 was고요. at the age of 이렇게 나오죠. the king was 그 왕이 있었다 언제 있었다 이러고 있는 거죠. At the age 하면 무슨 무슨 나이에 of까지 합쳐서 At the age of은 뭐뭐의 나이에란 뜻인데 뭐뭐의 나이에인데 그 of 뒤에 marriage 결혼이 있으니까 marriage 명사형이죠. 동사형은 결혼하다 marry가 있습니다. marry는 동사형이고, 그다음 marriage는 명사형이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at the age of marriage에서 결혼의 나이에 있었다 해서 is의 과거형 썼고요. 그다음에 그 여인은 아름답고 우아한 영어스럽게 하면 여기 어떤 시, 뭐 뒤에 어떤 시, look 뒤에 look의 뜻이 보다란 뜻도 있지만 보이다란 뜻도 있죠. 선생님이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모르는 내용 필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다란 뜻인데 현재 보이면 뭐 the woman looks 하겠죠. she니까 she looks 할 텐데
요렇게. 근데 과거에 보였으니까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 하고 있죠. The lady 했네요. The lady looked. 그래서 요거 요거 비교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인데 was니까 과거고, the lady looke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인데 did 들어갔으니까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look 뒤에는 우리말로 아름답고 우아하게, 우리말 해석은 이 부분의 해석이 아름답고 우아하게로 마치 무슨 시를 써야 될 것처럼 보이냐면 어찌시처럼, 어찌시를 써야 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절대로 부사를 쓰면 안 되고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이 자리에 beautifully, gracefully 여기에 ly 붙이고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중요한 문법이니까 암기하시고요. look 뒤에 어떤 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여인이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다라는 말이나 그 여인은 아름답고 우아했었다라는 말이랑 거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looked 대신에 뭐가 와도 거의 똑같은 뜻이냐,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was가 와도 The lady was beautiful and graceful. be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야지 어찌시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was beautiful and graceful이나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이나 문장의 뜻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be 동사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떻다 만들듯이 look 뒤에도 어떤 시가 와야지 부사 형태가,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도의 그 왕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꿈을 꾸다라는 기본 표현이 have a dream입니다. have a dream. 이게 기본적 표현인데 왕이 과거에 꿈을 꾸었다니까 이 do가 들어있는 것 속에 과거 시제하고 싶으면 did가 들어가야 되고요. have의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하니까 had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the king of India 이렇게 The King of India, 인도의 왕이 had a dream, did가 들어가 있죠. 뭐둘다 똑같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인데 did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어제 무엇을 했니? 그래서 무엇을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너는 했었다가 너는 했었다는 you did죠. 네가 했었다. 그럼 did는 do 안에 did가 들어간 거니까 묻고 싶으면 이 속에 숨어 있던 did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did you do 이거 빼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do 뭐 했었니 이러고 있죠. yester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의 화살표 위에 현재를 기준으로 왼쪽인 과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did you do는 당연히 여기에 do you do, what do you do, yesterday는 말이 안 되는 거죠. do you do 하고 yesterday는 어울리지 않죠. do you do는 현재 시제니까 did you do. 그 다음에 not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okay. 그래서 I did not like. 만약에 내가 좋아했었다였으면 I liked고 이 속에 did 들어있으니까 안 좋아했었다 하면 didn't like. 이거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아주 빡세게 확실하게 익혀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설명하면 be 동사 am is의 과거형은 are고 are의 과거형은 were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be 동사라면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was not 축약형 wasn't, were not의 축약형은 weren't. 그 다음에 뭐 was he hungry라고 물었을 때를 뭐 가지고 설명하면 was he hungry? yes he was. no he wasn't. Were you sick? 너 아팠었니? Were you sick? No, yes, I was. No, I wasn't.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과거에 피곤했었다.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I was very tired. 그럼 너는 매우 피곤했었니? 하고 싶으면 뭐겠습니까? 너는 매우 피곤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다? 오케이. Were you very tired? 하면 되겠죠. Were you very tired? 이렇게 하면 너는 매우 피곤했었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ery tire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어땠었니?가 될 테니까 이거 어떤, 매우 피곤하는 어떤 시 덩어리니까 너는 어땠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were you? 하면 되겠죠. How were you? I was very tired. 너 어땠어? 피곤했어. You're right. 네가 옳았었다라는 얘기죠. You are right의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네가 옳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You weren't right 하면 되겠죠. You weren't right.
그 다음에 내가 옳았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as I right? 그러니까 was I right? M의 과거형도 was죠. Was I right? 했더니 yes, you were right.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은 키가 크지 않았다. The players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weren't tall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호는 어제 학교에 지각했니?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가 영어로 소리내 말해봅니다. Be late for라는 수거는 외워놨죠. 자, 민호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원래 is랑 사용하는데 is의 과거형 was Minho late for school yesterday 하고 있죠. 그래서 지각했으면 yes he was, no he wasn't고 그 다음에 yes he did 있단 거, no he didn't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비동사인데 또는 여기에 생략된 말이 yes he was late라는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지 did가 있을 순 없죠. 뭐 지각 안 했으면 no he wasn't late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어떤 시 늦은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 did를 붙이는데 규칙 변화죠? 규칙 변화하는 애들은 이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 d만 붙이고 그다음에 거의 다 ed를 붙이지만 불규칙하게 변하는 애들 go, went, gone, see, saw, seen, make, made, made 이런 애들은 외워둬야 하죠. 오케이, 그래서 규칙 동사입니다. 규칙 동사도 1번 규칙, 2번 규칙, 3번 규칙, 4번 규칙, 5번 규칙인데요. 규칙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있던 동사들을 보고 그 녀석의 과거형이 떠오를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도 규칙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do가 들어있는 형태의 ed를 붙이면 된다. work, worked, visit, visited. 근데 이로 끝나면 쓸데없이 이를 또쓸 필요가 없으니까 love, loved, live, lived.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이 한다. study, studied, cry, cried. 뭐 fly는 flied 하면 안 되죠. fly의 과거형은 불규칙이고 fly, flew, flown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ed. play, played, enjoy, enjoyed. 일단 모음이 뭔지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A하고 O죠. A하고 O가 있는 얘들 있죠. 그다음 단모 단자 같은 경우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쓴다. Stop, stopped. 그러니까 이거 자음 모음을 쭉 써보면 제일 끝에 세 글자 자, 모 자죠. 끝에 모자로 끝났죠. 모모자가 아니고 자모자니까 끝에 P 한번 더. 얘도 자, 모, 자니까 N 한번 더. stopped, planned. 그다음 불규칙. have나 has는 had. 뭐, 그래서 have, had, had. do, did, done. go, went, gone. buy, bought, bought. come, came, come. make, made, made. take, took, taken. meet, met, met, eat, ate, eaten, run, ran, run, see, saw, seen,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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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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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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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read, read. 얘는 발음이 달라지죠. 얘는 E 발음, 얘는 E 발음. read, read, read. 모양은 같지만 발음은 달라지고요. 얘들은 모양과 발음이 다 똑같다. 나의 부모님은 누가, 언제, 어떻게, 다. 나의 부모님이 일하셨다. 근데 last month니까 과거 시제죠. when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은 아니고 어떻게. 그래서 my parents worked hard last month 하면 되겠네요. they worked hard. 과거 시제가 오면 뭐 does가 들어가야 되는지 do가 들어가야 되는지 신경 안 쓰는 건 편하죠. 뭐 day니까 뭐 만약에 지금 열심히 일하시면 work do가 들어있는 work일 텐데. 근데 last month라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니까 worked. 팀은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겼었다. 인조이는 스펠링이 이렇고 모자죠. 그래서 인조이드가 되고 있죠. 팀 인조이드. Riding his bike. Where? In the park. 자전거 타는 것이죠. 자, 이건 참고로 오가문법에서는 to ride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인조이는 enjoy doing 해야 되고 만약에 뭐 자전거 타기를 원했었다 같은 경우에는 wanted to ride 해야 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기는 하루 종일 all day long 하면 되겠네요.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을 통째로 외워놓으면 되겠죠. 울었었다. 원래 cry의 모습 이런데 또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I를 고친 다음 cry도 되고 있죠.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the baby는 he나 she니까 cries였을 텐데 does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겼는데 did가 들어가면 cried all day long 되고요. 나는 시장에서 나의 선생님을 만났었다. 불규칙 동사죠. I met my teacher in the market. 하면 되겠죠. I met my teacher. Whom? Where? 전치사. 그 다음에 did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었다는 we had죠. We had breakfast.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침 먹었었다라는 뜻인데 안 먹었었다 하려니까 여기에 not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did 이 속에 숨어있던 did랑 didn't를 만들고 그렇다면 had는 원래 모습으로 가져야 되겠죠. 특히 이런 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숙제를 했었다라는 표현은 you did homework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이거는 꼭 필기해놓고 반드시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근데 네가 숙제를 안 했었다 할 때는 did 자체가 do 속에 누가 숨어 있냐? did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우리 눈에 뭐로 보이는 거다? 우리 눈에 did로 보이는 거라 했어요. 원래 모습 do가 있고 그 속에 did가 숨어서. 그러면 이 숨어 있는 녀석이 뭐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묻는 문장 만들거나 튀어나올 때 얘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안 했었다는 you didn't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 didn't 했으니까 이제 숨어있던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본 모습을 보여줘서 you didn't do homework. 그리고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거 you didn't homewor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 얘 제발 좀 어디 팔아먹지 마라 했습니다. 묻는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did you wash? 만약에 네가 씻었었다였으면 you wash the죠. You wash the dishes는 넌 설거지 했었던데 wash들을 만들어진 방법이 wash 속에 did가 이렇게 숨어서 숨어 있게 돼서 wash드로 보이죠. 근데 얘를 가지고 묻는 말 하고 싶으면 did가 밖으로 나가면서 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설거지 했었니 하니까 did you 다음에 다시 동사 원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했으면 yes I did 해야지 yes I was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No, I didn't. 자, 요거 이제 생략도 얘기했었는데요. Did는 요거는 대동사라고 했습니다. 뭐 대신 왔기 때문에 얘를 지우고 Yes, I washed the dishes를 washed the dishes를 쓸데없이 길죠. 쓸 필요 없이 여기 did 들어있는 거 요걸로 대표해서 쓰면 되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no, I didn't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우고 뭘 쓰는 게 아니고 요게 생략된 거죠. No, I didn't 다음에 동사원형 didn't wash the dishes의 생략이죠. 그래서 얘는 대동사, 대동사니까 지우고 Yes, I washed the dishes. 얘는 대동사니까. 하지만 얘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오죠. No, I didn't wash the dishes.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고 설명해야 되겠죠. 만약에 네가 했었다는 마찬가지. You did. 너 요가 했었다 하고 싶으면 you did yoga 하면 되겠죠. 근데 너는 요가 했었니 하고 싶을 때 마찬가지. Did는 만들어진 방법이 우리 눈에 did로 보이는 이유가 do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id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did로 보인다 했어. 묻는 문장 만들 때 did가 밖으로 나가서 did you를 만드니까 원래 모습인 do가 제발 나타나야지. did you yoga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물음표 이것도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너 요가 했었니? 오케이. 얘 제발 좀 어디 팔아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너는 지난 일요일에 누구를 만났었니? 너는 만났었다는 you met이죠. 내가 필요한 건 네가 만났었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만났었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밖으로 나오고 얘는 원형으로 되돌아가죠. 누구를 만났는지 궁금하니까 whom이나 who 쓰면 되겠죠. Whom did you meet last Sunday? 뭐 제임스 만났으면 I met 뭐 my brother, 뭐 I met James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did가 다시 들어가면 met이 된다. 과거 시제였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거.
팝퀴즈는 일시정지합니다. 지금 일시정지하고 풀이하세요. 바로. 그런 다음에 다시 플레이 눌러서 확인합니다. 지금 일시정지, 풀이. 자,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보니까 대답이 뭐, 어제 뭐 했었나죠? 어제 뭐 했었니? 그랬더니 I went to the mountains. 나는 산에 갔었다. 뒤에 생략된 말은 뭡니까? yesterday죠. 자, 그러니까 yesterday를 어떻게 바꾸란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yesterday와 어울리게 바꾸란 얘기니까 what did you do 해야 되겠죠. what did you yesterday 했더니 did가 들어가 있는 거 계속 did가 보이죠. I went to the mountains yesterday. 어제 산에 갔어. 자, 그다음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크게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했다. will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be going to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죠. 집에 똥강아지가 갑자기 짖는 바람에 잠깐. 자,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 얘기했고요. 둘다 시간에, 그러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 생각하고 둘다 여기에 어떤 느낌이다, 미래다,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뭐 방금 전에 문법 1번은 여기에 대한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저 앞에서는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진행형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둘다 be going to 하고 will은 이런 느낌인데, 근데 얘는 조금 더 어떤 느낌이냐, 조금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거나 또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 팩트라 그랬어. 선생님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올해 내가 14살이었는데 내년에 15살이 되는 거, 이거는 뭐 계획은 아니고 그냥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이루어질 팩트, 미래 팩트죠. 그래서 be going to는 미래 팩트나 미래 계획,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느낌이나 또는 뭐 내년이면 난 15살이 될 거예요, 뭐 16살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주로 be going to를 쓰고, 특히 계획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표현이 be planning to 동사 원형이 된다 했습니다. 뭐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와야지 미래 시제라는 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be going to 뒤에 어떤 장소가 나오면 어떤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be going to가 계획을 표현하고 있으면 be planning to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 be going to로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미래는 뭐 내년 되면 난 16살, 15살 될 거야 이런 것들. 미래 future fact라 합니다. future fact도 be going to로 주로 표현한다. 반면에 will은 어떤 의지, 뭐뭐 할 테다. 보통 뭐뭐 할 테다 이런 느낌. 뭐뭐 할 테다. 이런 약간 뭐 막연한 미래라든지 또는 미래 추측, 내일 비가 올것 같은데 비올 확률이 한 70%쯤 될것 같아. 이런 이거보다 조금 이제 확신이 떨어지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는 may나 might 같은 조동사를 쓰죠. 추측의 조동사도 종류가 많았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조동사도 배웠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must 썼고요.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대. 한50%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률이 좀 자신감이 없으면 may나 might 쓴다 했고요. will은 뭐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It will rain tomorrow처럼 어떤 비올 확률 70%뭐 이런 느낌 때 will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특징은 will도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앞에 he가 오든 뭐 she가 오든 여기다가 또뭐 그는 갈 것이다 이런답시고 he will goes 이렇게 안 한다 했어. 조동사 양념시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고 심지어 be 동사도 he will be, she will be 이렇게 쓴다고 했죠. be going to도 마찬가지 be 뒤에 또 동사의 원형, 일반 동사의 원형은 do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be 동사의 원형은 be를 얘기하는 겁니다. be going to be going to go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부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뭐합니까? 뭐뭐 해드리겠습니다. 계획입니까? 사실입니까? 의지입니까? 의지죠. 해드리겠다. 그래서 will이 좋겠죠. 의지니까 뭐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미래의 부인이 곧 도착할 것이오 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추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미래 표현들은 다들 be going to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will 있네. We will find a wife for you. 당신을 위한 아내를 찾아드릴 겁니다. 이 신하들이, 본문에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의지 표현이죠. 그 다음에 My future wife will arrive. 나의 미래의 아내가 도착할 것입니다. 곧이라고 뭡니까? 지금 추측하고 있죠. 내가 꿈에서 봤는데 그럴 거라 그랬어. 뭐70% 정도 되는 거죠. 이미 soon will arrive. 만약에 이제 이게 이 표현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면 My future wife는 she니까 얘 없어지고 arrives라고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will이 들어가니까 동사 원형 다시 does가 아닌 얘랑 상관없이 동사 원형 she 이런 말든 상관없이 동사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뭐 they will not come back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데 will not을 줄여서 want가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 평가할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발음이 똑같은데 근데 들어보면 will not인지 want인지 뒤에 붙어있는 말 앞에 하는 말 이런 거 보면 둘중 뭔지 구분이 됩니다. 이런 거 보고 문맥적으로 파악한다라고 컨텍스트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뭐 그들은 돌아올 것인가요? 묻고 싶다면 뭐겠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will they come back? 이런 식으로 하면 의문문이 되기도 하죠. will they come back? 돌아올 거면 yes they will. 안 돌아올 거면 no they won't 하면 되겠습니다. 자, will에 대한 얘기.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미래의 일에 대한 미래 여기에 일에 대한 어떤 추측 요거 요런 거 있습니까? 요런 거 또는 뭐뭐 해줄 테다 뭐뭐 할 테다 이런 것들. 너 나를 도와줄 의지가 있니? 라고 묻는 게 뭐였습니까? Will you help me였죠. Will you help me? 너나 도와줄 의지가 있니? 나 도와줄 거니?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그래서 주어의 인칭이나 수의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동사를 쓸 예정이니까. 뭐 여기에다가 S 붙이고 wills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will은 주어 뒤에 붙여서 I'll로 줄여 쓸수 있는데 단 뭐라 해야 된다? 인칭 대명사일 때만. 인칭 대명사일 때만. 이뭔 소리냐?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만 요렇게 줄여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e will은 he'll 할수 있는데 제임스가 뭐뭐 할 것이라고 해서 제임스 will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제임스 will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일 때만 apostrophe ll로 줄여 쓸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언제 방과 후에 누구와 함께 내 친구들과 함께 농구할 것이다. 피아노 연주 아니고 농구할 것이다니까 더 없겠죠. I will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after school. I'll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after school. When will you play basketball?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will you play basketball with? After school. with은 남아 있어야 되겠죠. 이거 who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will you play basketball with after school? 방과 후에 누구랑 농구할 거야?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농구하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뭐할 거니까. What will you do? 언제 after school?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일 수 있겠죠. What will you do? 뭐할 거야? 방과 후에. I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오케이. 나의 형은 다음 달에 어디로 유럽으로 여행 갈 것이다. 여행 가다 travel이란 동사를 will 뒤에 붙였죠. My brother will travel. Where? To Europe. 언제? Next month.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순서가 안 바뀌니까 Who will travel to Europe next month? 하고 물음표. 누가 여행 갈 거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will your brother travel next month?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ill your brother travel to Europe?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유럽으로 여행 가다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하다시가 포함됐으니까 너의 브라더는 다음 달에 무엇을 할 것이니 What will your brother do next month? 학생들은 왜가 되죠? 왜? 어떻게가 됐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것이다. The students will study. 어떻게? Hard. Where? For the final exams. 기말고사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자, will은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어떤 느낌일 때다? 계획되어 있거나
또는 미래에 당연히 될 어떤 미래 사실 같은 경우에 be going to. 나는 내 방을 청소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느낌이 달라요. I will clean my room 하면 이거는 의지를 나타낸 거고요. I'm going to clean my room은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계획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야! 너방 청소 안 해? 막 혼냈다. 그럴 때둘 중에 어느 답이 낫겠다. 이게 훨씬 낫겠죠. 이게 왜? 엄마가 야, 너방 청소 안 해? 했을 때 I'm going to clean my room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느낌이냐? 나 청소할 계획 다 세워놓고 있었어요. 란 뜻이고, 이건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좀더 엄마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나에겐 다 계획이 있었다,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느낌으로 전달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더 낫겠죠. 그 다음에 not을 집어넣으면 will not이고, will not은 want로 줄여 쓸수 있고, it won't rain. 이거 두 번째 이시죠. 날씨.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일. 그래서 얘는 어떻다? 추측이죠.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조금 이제 비올 확률 한20%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ill you help me 하면 되겠죠. Yes, I will. No, I won't. Will you go to the library? 너는 갈 것이니? Where? 도서관으로. Yes, I will. Will. 똑같이 써야죠. No, I won't. 이건 다 생략이죠. Yes, I will go to the library. No, I won't go to the library.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데 당연히 yes, no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할 거냐? 그랬는데, 그래. 아니. 하면 안 되겠죠. What will you do? 뭐할 거니? This weekend. Yes, 그래. I will make pizza for my family. 가족을 위해서 피자를 만들 것이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 일시정지하고 풀이할 준비됐으면 일시정지합니다. 풀고 나서 해설 넣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 당연히 조동사에 does가 들어가는 일 없습니다. She will write a novel. 그녀는 쓸 것이다. 소설이죠, 소설. 그냥 소설을 쓸 거예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ill she write?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뭐할 거니가 될 테니까 What will she do? Will the class begin?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At 10. Will the class begin at 10? 수업이 10시에 시작될 거니? 라고 물어봤는데 10시에 시작된다면 Yes. 안만 길어봤자 It will 이고요. 아니라면 no, it won't겠죠. I'm going to walk. 더더욱. walk의 뜻이 걷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 지금은 walk the dog이니까 무슨 뜻이다? 산책시키다란 뜻으로 쓰였을 거고 나는 나의 그 개를 나의 개가 아니네. 그 개를 산책시킬 계획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문법 살펴봤고요. 다음 이어지는 것은 자, 사과 본문인데요. 사과 본문 하기 전에 반드시 단어 복습하시고요. 클래스 카드에 있는, 클카에 있는 단어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카에 마찬가지 있는 사과 본문이라고 선생님이 문장 카드 만들어 놨어요. 통문장으로 익힘 학습합니다. 통문장 익힘. 거의 한90% 정도 끝내고 나서 수업 듣도록 합니다. 오케이.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할 때, 그리고 이 선생님이 프린트해준 이 교재랑, 그 다음에 그 전에 내가 프린트해서 이거 심화 학습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준거 있습니다. The Princess from India 라고 써 있었던 부분부터 한다고 했던 거, 그두 가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